범고래, 가장 널리 인정받고 상징적인 해양 포유동물 중 하나로 원래는 돌고래라 불려야 합니다. 1. 물리적 특성. 범고래는 돌고래과에서 가장 큰 구성원입니다. 다 자란 수컷은 보통 길이가 6에서 8m인 반면 암컷은 약간 더 작습니다. 독특한 흑백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의 윗부분은 검은색이고 배와 얼굴의 옆구리를 포함한 아랫부분은 흰색입니다. 2. 분포. 범고래는 극지방부터 열대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다와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습니다. 3. 먹이. 범고래는 최상위 포식자이고 다양한 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오징어, 해양 포유류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고래들까지 먹고 삽니다. 다른 개체들은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특화된 먹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 사회성. 범고래는 복잡한 사회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암컷, 전형적으로 모계가 이끄는 꼬투리라고 불리는 모계 가족 그룹에서 삽니다. 이 꼬투리들은 여러 세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5. 소통. 범고래는 매우 목소리가 높고 의사소통을 위해 딸깍 소리, 휘파람 소리, 펄스된 소리에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강무리는 강한 사회적 유대감에 기여하는 독특한 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지능.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 도구 사용, 그리고 세대를 통해 물려받을 수 있는 문화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7. 보존 상태. 범고래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정 개체군, 특히 특정 지역에 사는 개체군은 오염, 먹이 고갈, 보트 교통 및 소음 오염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8. 인공 사육장. 범고래는 해양공원에서 공개 전시를 위해 사육되고 있는데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범고래의 사육과 치료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고래가 종종 고래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들은 돌고래과의 가장 큰 구성원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며 그들의 보존과 안녕은 계속되는 연구 주제입니다. 애니멀로 물생활 백과사전 범고래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